SBS 종목이네요. 이 종목 정말 오랜만에 상담을 해보네요. 34,000원 비중은 9%네요. 34,000원에 9% 비중. 아, 이거 최근에 반등 시에 따라 붙으셨나요? 자,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볼때 지금 그 태양건설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 당시에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, 아니 뭐왜 이렇게 그 재료들을 따라가나요? 그리고 단타로 들어가셨으면 단타로 끝내야 돼요. 근데 단타로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? 그때 안 팔고 혹시나 기다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. 이거는 이제 차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왜냐면 SBS 이 회사를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실적을 보면은 순이익을 볼게요. 지난해 순이익이 640억이라고 하면 이미 2022년도에 이익의 거의 3분의 1 토막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가 하락해도 사실 뭐 당연하다라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지금 SBS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거래가 지금 지난번에 확 들어왔잖아요. 이 거래는 다 빠졌어요. 이미 단타 물량들 다싹다 나가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최근에 이제 올라가기 전이죠. 주가는 한 23,000원. 이 선에서는 이제 주가가 좀 머물러 있었잖아요. 이 위에서. 그래서 이때 올라갔던 것들은 다싹다 뺐기 때문에 지금은 23,000원 정도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 조금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재료가 이미 좀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여요. 그래서 28,000원 이 선에서 반등 나왔을 때 그때는 좀 결정을 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28,000원 반등 나오면 이때 역시 뭐 힘이 좀 강하다면 뭐 3만 원까지 볼수 있겠지만 이때 왔을 때 힘이 좀 약하면 아마 매도가 좀 나오겠죠. 그래서 28,000원 왔는데 만약에 힘이 좀 약하다 그러면 나오시고 만약에 힘이 좀 여전히 좀 있다 그러면 3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아요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.